매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모발이 가늘어지고 숱도 줄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머리 빗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모발은 피부만큼이나 약해서 20대 초중반부터 탈모가 시작되게 됩니다.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샴푸 하나 고를 때도 신경 쓰이게 되더라고요. 가늘어진 모발은 탈모의 초기 증상으로 머리를 감을 때 쉽게 힘없이 빠지게 됩니다. 이때 좋은 샴푸의 선택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샴푸를 선택해야겠죠? 탈모 증상이 나타나면 머리를 뿌리부터 건강하게 해주어서 탈모를 방지해주는 탈모 전용 샴푸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 려 자양육모를 쓰기 시작했어요. 려에는 려만이 특허받은 백자인 성분이 있거든요. 백자인이란 측백나무 열매의 실을 말하는 것으로 동의보감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국내외 특허를 통해서 인정받은 탈모 예방과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한방 재료입니다. 예전보다 좀 예뻐진 것 같지 않아요? 모발이 굵어지고 힘있고 그리고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스타일도 더잘 사는 것 같고. 나이가 들어도 머리카락을 잃지 않을 거예요. 여자의 자존심이니까요. 탈모 방지 샴푸 려 자양윤모.